여기 경기도죠.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젊은 시인을 찾아서 송승헌 시인을 모셨어요. 예. 그래서 잠깐 저희 시청자들한테 인사. 아, 네. 안녕하세요. 송승헌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초대 예. 주셔서 제가. 사실은 이제 송승헌 시인 같은 경우는 시집을 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새 시집이 나오면 부를까 고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남PD님이 이 그 산문집 최근에 나온 산문집에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모시게 되셨는데 제가 송승헌 시인이 어떤 분인지 잠깐 프로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2011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이 철과 오크라고 하는 첫 시집과 사랑과 교육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집,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많이 얘기해볼 직업전선이라는 산문집을 최근에 내셨어요. 등단한 지 꽤 오래되셨는데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시집이 많지 않은 편이죠. 사실 제가 엄청 느린 건 아닌데 요즘 워낙 다들 전투적으로 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빠르네. 1년에 한 권씩 내는 막 추세더라고요. 네. 저는 뭐 시를 많이 많이 쓰는 타입이 아니라가지고 좀 우리 작가라고 하기 민망하네요. 아니 작가지 너무 적게 내가지고 아니 조금 이따가도 얘기할 테지만 이 직업전설을 보고 작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시인, 뭐 소설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거를 아울러서 우리는 작가라고 하는데 외국 작가들 만나보면 소설라이터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전설 딱 읽어보고 아 송승헌은 작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는 사이죠? 아 네. 알죠. 우리가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요? 일단 그 한 학기 들었지만 사제관계고 네. 사제관계라고 하지 말라고 너무 민망하다. 네, 한 학기 늦게 했지만 그리고 뭐 올해 저도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형동생 사이죠. 네, 네. 네. 맞아요. 동종업계 경쟁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송승헌 시인이 유명하셔가지고 경쟁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등단하기 전에 아마 그때가 2009년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지금하고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았고 굉장히 조용하고 어색해하면서 수업에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있었던 그 강의실에 그 송승헌 시인뿐만 아니라 황인찬 시인도 있었고 그 이선욱이라고 문학동네에서 탁탁탁 시집을 낸 이선욱 시인도 있었고 몇 년 전에 그 동아일보로 등단한 김동균 시인도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축복 같은 그런 한 학기 강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기억이 나고 그때 그 사람들의 눈빛도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약간 어려워요. 송승헌 시인 바로 아래 세대의 후배라서 그런가 봐요. 약간 어려운 후배들 있잖아요. 막 약간 동생인데 형 같고 막 이런 느낌? 싸가지가 없다. 아니야. 형대접을 잘 못했다. 싸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만큼 그렇게 친하진 않잖아. 어색해. 뭐 어쨌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PD님이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산문집 직업전선을 너무 재밌게 읽으셔가지고 초대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여기 출연해 보니까. 네. 사실 그 유튜브의 존재는 알고 있었고요. 어느 날 김근 시인 유튜브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컨셉트가 보니까 시켜서 하는 맞아. 그래서 그 힙합퍼들의 그 가사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재밌게 사신다라고 했지만 제가 여기 나올 줄은 생각은 못했죠. 그래서 매우 당황스럽고요. 사실 이 코너가 갑작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원래 우리가 처음에 기획할 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쭉쭉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냥 만나보고 싶은 시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목피하는 또 아 왜 그래 문장입니다 형에도 출연해놓고 목피하는 네. 뭐 산문집 얘기하기 전에 시집 얘기를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제 감상을 통해서 송승헌 시인이 어떤 시인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철과 오크라는 첫 시집을 읽고 받은 인상은 부재, 부정, 불가능 이런 걸로 좀 가득 차 있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서술어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무엇이 없다, 무엇이 아니다, 무엇을 하지 않다 또는 무엇을 하지 못하다 같은 이런 서술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게 이를테면 그 앞에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그 없다가 문장 중간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엇이 아니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재, 부정, 불가능 이런 것들로 좀 가득 찬 시집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사실 그 서술부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일 법한데 송승헌 시인의 어떤 시의 맥락에서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없다라거나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거나 무엇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고요. 두 번째 시집 이 사람과 교육에는 제가 메모를 보니까 주체가 없는 세계 뭐 이렇게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시들에서는 이제 주체와 객체의 전복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기억이 나고요. 대상을 포획할 의지가 없는 주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번다하게 등장했던 기억이 나고, 저는 이제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했었냐면 아직 없는 것들과 이미 없는 것들 사이에 주체가 처해 있구나, 시적 주체가. 그래서 언어도 주인 없이 거기서 방황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거칠게 두 권의 시집을 정리해 봤는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독후감이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시집 낸 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집, 두 번째 시집에 대해서 지금 이 갖는 어떤 기분?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지금 갖는 기분이요? 네. 별 기분 없는데? 아, 그냥 뭐 시에 대한 얘기는 잘 해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터 더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쓸 때의 기분이랑 쓰고 난 다음에 기분에 대해서만 저의 기분에 대해서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시집 같은 경우에는 쓰고 좀 쓸 때도 그렇지만 쓰고 나서도 전체적인 그 느낌상 불만이나 압박이 있었다. 네. 왜요? 왜?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젊으니까 불만이 더 많았겠죠. 아. 일단 뭐 불만이 많았을 텐데, 일단 그 제 기분만 따지면은 좀 수능하는 단계의 시였죠. 네.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들 좀 거칠게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시라고 배웠던 것들, 시 쓰기라고 배웠던 것들에 대해 충분히 제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라는 건 이런 거지 하고 거기에 좀 순응한 채로 따라가는 시였고, 그래서 불만스러운 부정이 많지 않았나? 아니 난 재밌게 읽는다는 뭐야 그럼?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용인하면서 좀 불만스럽게 쓴 거죠. 그냥 삐딱하게 쓴 거라고 보시면 아 그렇구나. 네. 두 번째 시집. 두 번째 시집은? 이건 내가 쓰고 싶은 방식의 시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완전 그 모든 것들을 좀 반대되는 차원에서 집에서는 좀 작법적에서 작법적인 차원에서 조금 빡빡하게 썼다면 좀 시 쓰는 문법에 좀 충실했었다면 두 번째 시집은 쓸 때 좀 느슨하게 쓴 편이 있죠. 네. 그렇구나. 약간 그 시를 전공하면서 이렇게 작법을 배우잖아요. 시작법.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되게 허술하게 썼는데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려고 했던 거 같고. 허술하지 않던데. 어쨌든 좀 자유롭게 네, 어차피 그렇군요. 읽을 사람은 다 읽었다. 너 아닙니다. 왜 이래. 송승헌 시인 좋아하는 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있죠. 네. 조금. 커피 좀 더주세요. 네네. 아마 여기 조회수만큼 나오지 않을까. 아 왜 이래. 조회수만큼. 우리한테 압박하는 거야 지금? 자, 제가 이제 거칠게 시들을 좀 그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 송승헌 시인을 읽지 않은 시청자분들은 어떤 시를 쓰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집 중에서 한 편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 읽어주시? 첫 시집에서 읽어야 되나요? 네. 아니 아무거나. 네. 상관없어. 뭐 그냥 대표적 중 하나 읽을게요. 물의 감정 읽겠습니다. 그래 그래 좋아요. 네.
물의 감정. 나는 물을 좋아하고 너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갈증으로 대립한다. 물은 너의 감정이다. 너의 기분에 따라 그날의 컵이 바뀌고 물의 온도가 달라진다. 태도는 미온적이다. 너는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누워 있다. 나갔다 돌아오면 방은 침수되어 있다. 너는 금붕어 두어 마리를 기르고 있다. 그것들은 서로 먹고 교배하고 낳고 먹기를 반복한다. 창은 굳게 닫혀 있다. 이대로는 익사할 거라고 말한다. 너는 듣지 않는다. 벽지는 자주 바뀐다. 붉었다가 풀을 얻다가 꽃잎 무늬였다가 방울 무늬가 된다. 나갔다 돌아오면 방은 침수되어 있다. 벽지는 젖어 있다. 너처럼 물고기들은 벽의 감정을 배운다. 바라보거나 바라보지 않거나. 물고기는 식탁 유리를 좋아하고 창의 유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유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있는 아무것도 기르지 않는다. 그것들은 서로 먹고 교배하고 낳고 먹는다. 우리는 생활로 대립한다. 나는 출근하고 너는 출근하지 않는다. 나는 말하고 너는 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하고 너는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젖고 나는 젖지 않는다. 이대로는 익사할 거라고 말한다. 너는 듣지 않는다. 창은 굳게 닫혀 있다. 빛은 닫힌 창으로 들어온다. 너는 물을 마시고 물을 준다. 나는 물을 마시지 않고 물과 빛이 섞이는 양상을 바라본다. 붉은 컵에 담은 물은 붉은 물이 되고 푸른 컵에 담은 물은 푸른 물이 된다. 물고기들은 빛나는 물의 양상을 배운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물의 감정이라는 시. 너무 오랜만에 읽는다. 네. 굉장히 송승헌 시인의 어떤 그 첫 번째 시집의 특성을 좀 잘 드러낸 그런 시였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저는 이제 물의 감정도 좋았는데 저는 이제 데뷔작이 돌의 감정? 물의 감정. 아, 물의 감정도 다 있죠. 네. 네. 돌의 감정 가지고 수업을 몇 번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무엇의 감정 하면 약간 송승헌 시인이 떠오르는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에 저랑 이제 이영주 시인이 그 젊은 시인 12명을 모아서 그 창작에 관한 산문들을 묶은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이제 나는 매번 시 쓰기가 재미있다라는 그 책인데 지금은 이제 이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절반이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나는 매번 시 쓰기가 재미있다가 송승헌 시인의 그 글의 제목이었고 그걸 표제로 했어요. 그래서 그 습작생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었던 책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즘도 시 쓰기가 재밌습니까? 네. 시 쓰기요? 시 쓰기는 재밌죠. 근데 재미를 그 추구할 시간이 없어서 재미를 못 느끼고 있다. 뭔지 알겠다. 네. 좀 이따가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시 쓸 때 습관 같은 게 있으면 저희 시청자들한테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 쓸 때 습관이라면은 뭐가 있지? 어디를 가야 시 쓴대요? 아, 전 네. 방했습니다. 아, 진짜? 습관이라면 일단 시간 새벽에 쓰고요. 네, 다들 자고 있을 때 쓰고요. 자고 있을 때 혼자 모니터 켜놓고 음악 듣고 커피 마시고 그 정도가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시 써야지라고 마음 먹고 아 그런 그렇게, 습관? 예. 그렇게 쓰지 않아요? 시 써야지라고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건가 아니면 같은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보통은 걸어 다니면서 머릿속에 쓰긴 하거든요. 아~ 네. 네, 이제 시를 써야지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는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어떤 주제에 관한 생각을 하나 쓰고 있고 뭐 필요한 메모 같은 것도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제가 대강 주요 문장이나 뭐 구조나 길이나 그런 것들이 다 확립되면 앉아서 그냥 뭐 몇 분 만에 쓰죠. 진짜? 네. 그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는 완성돼가지고 나오는 거네. 그렇죠. 그렇구나. 저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그냥 뭐가 없어요. 머릿속에. 네. 제가 앉아서 쓸 때 그 어떤 분들마다 다를 텐데
되게 그 문장의 힘이나 그때그때 순간의 감각을 믿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제를 안 하면 뭔가 불만족스럽더라고요. 네. 뭐 시인마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직업전선이라는 이 산문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산문집이 진짜 이상한 산문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목만 보신다면 그냥 아 직업전선, 그야말로 직업전선에서 치열하게 뭐 예전에 그 EBS에서 극한직업 이런 것처럼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물론 글 안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태도가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일반적으로 어떤 직업에서 하는 그런 태도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읽었던 사라진 직업의 역사 이런 조선 근대의 사라진 직업들에 대해서 나온 그런 책들을 떠올렸는데 또 전혀 아니었고 서문을 지나서 목록만 보면 산문집의 어떤 오리무중을 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산문집을 기획하고 쓰시게 되셨는지. 네, 뭐 복합적이긴 한데요. 일단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바를 따르면은 그 10대 말인가? 한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우구스트 잔더라는 사진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사진집이죠. 20세기 사람들이라는 사진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게 다 여러 직업군들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당대 시대상을 남긴 거죠. 그런 걸 남겼는데 되게 보면서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나도 언젠가 저런 여러 직업군들에 대한 그런 글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고 그리고 그 나름의 이제 문학적인 이유를 대자면은 좌파 문학을 나름대로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 좌파 문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학인들이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되게 제가 보기엔 많은 경우 재미가 없었어요. 왜 재미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주로 약간 르포 형식으로 많이. 네, 르포 형식으로 뭐 리얼리즘 이런 것도 많이들 쓰고. 근데 그런 것들로 통해서만 이제 뭐 추구되는 나름의 미학이 있겠지만 저는 좀 지루하다고 생각했고요. 아, 물론 좌파 문학을 쓰시는 분들인데 죄송하고 제가 뭐 그런 말 좀 뭐 좀 죄송한데 어쨌든 많은 경우는 좀 지루했고 하지만 저도 뭐 이게 뭐 좌파람 좌파로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재밌게 해본 좌파 문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그런 그 안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얘기도 있죠. 최근에 보면 그 유튜브에서 몇 개월 전쯤 한창 화제가 됐던 그 시인 어부라는 분도 있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그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되게 그 자기가 몰랐거나 아니 자기가 되고 싶었는데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냥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냥 딴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시를 읽게 되거나 뭐 예술을 읽게 되거나 하지만 여전히 그 같이 그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 보면은 좀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얘는 좀 사차원이야 한다든가 아니면 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생각이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그 시인의 성정이라거나 혹은 예술가의 성정들이 다 있었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무슨 생각을 하면 살아갈까?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싶었던 것도 있죠. 네, 그런 복합적인 뭐 이것저것 하면서 아 마지막으로는 그 현대 그 문학의 유머가 부족하다. 아, 그런 생각도 있어요. 훌륭한데? 유머가 부족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그 왜 유머가 부족할까? 왜 항상 그 유머라는 거는 그 그러니까 비극보다 희극은 항상 그 2급으로 취급될까?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2급으로 취급될 수 없는 이유들은 이제 뭐 납득했지만 뭐 앙리 베그글슨의 뭐 희극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웃음 같은 거 그런 거 읽으면서 아 그래 웃음이 가질 수 있는 한계는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순간 그 웃음을 주는 2급 작가들에게 저 자신이 너무 그 애정이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나도 웃긴 걸 써보자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재밌어요. 아니 웃겼어요. 지금 송금원 시인이 얘기한 대로 웃겼어요. 근데 이제 그 웃음이 그냥 막 웃고 말기에는 뭐 너무 풍부한 이야기들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결국 시인이니까 발견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시인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사유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지금 말한 웃음이라는 요소들도 그 직업 안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아닐까. 전 또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이 책 말미에 각각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지 이런 창작 노트가 달려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장희지가 자기 시집에 이런 창작 노트를 달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달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두 가지 정도 때문인 것 같은데 하나는 질문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썼어요? 뭐 보고 썼어요? 할 수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일단 이거 보고 보라고 일단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성격 아시겠죠 여러분. 사냥 먹는 귀찮은 일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떤 글쓰기에 대한 환상이나 신비를 좀 걷고 싶은 스스로 좀 걷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 그 시쓰기나 아니면 뭐 글쓰기 같은 거에서 분명히 원래 그 안에 숨겨진 소스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좀 뭐 공유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은데 되게 신비스럽게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누적되다 보면 물론 그것은 자기 자산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하다 보면 독자들에게는 어떤 독자들은 되게 글쓰기 자체를 신비화해 버린단 말이죠. 되게 영감의 그런 원천에서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감을 받아 쓴 것처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많은 글쓰기들 거의 99%의 글쓰기들은 시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고 모든 것들은 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맞아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네. 나온다. 맞아요. 저도 강의실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가 출발하는 계기는 굉장히 순진하거나 굉장히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쓰다 보면 그게 숨겨지는 거죠. 그러면 나도 신비화하는 그런 시인가 이런 생각 드는데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창작 노트를 읽어보니까 꼭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됐다 그것이 어떤 단순한 계기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창작 노트가 이 본문에 각각의 직업들에 대해서 더 풍부하게 해주는 실제적인 거긴 하지만 거기에 어떤 상상력이 덧붙여지는가에 대한 어떤 상상력의 과정 같은 것들도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우리 독자들은 또 독자들이 받아들인 그렇죠. 거니까. 네. 그리고 저도 네. 그 어떤 작가들의 그 레퍼런스를 알면 재밌거든요. 왜냐면 그 책을 읽다 보면 항상 책 읽기를 더 깊게 만드는 게 그 각 주에 내가 모르는 책 같은 거나 인용 같은 게 나오면 그걸 맞아. 따라가게 되잖아요. 찾아보고 싶고 네. 저도 뭐 제가 하는 게임이나 뭐 듣는 음악이나 뭐 읽는 책 같은 거 따라가 보라고 창작 노트를 만든 것도 있어요. 저는 이 산문집의 또 다른 매력이 뭐냐면 각각의 직업들에 대해서 서술 방식이 거의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소설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진짜 노골적으로 시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연극 같기도 하고 그런 서술 방식들을 각각 달리하고 또 문체도 달리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서 이거는 산문과 시 어디 얼음쯤에 있겠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산문의 범주를 확장하거나 또 벗어나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이 산문집에서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뭐 산문집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책들이 대부분 땡땡 뭐 시집이나 소설집 아니면 뭐 산문집 에세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거에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글쓰기라는 게 그게 그런 책이 나온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형식에 묶이거든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뭐 난 시집을 써야지 하면 시 몇십 편만 쭉 쓴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자유롭잖아요. 네. 좀 더 그냥 뭐 발표는 어떻게 그런 식의 형식으로 가더라도 그냥 작가 이름이랑 뭐 제목, 책 제목 하나만 딱 나와도 그냥 오케이 이 사람의 그냥 작품집이네
하고 그게 안에 시가 담겼든 뭐 소설이 담겼든 에세이가 담겼든 아니면 섞여 있든 크게 신경 안 쓰는 건 경우가 많은데 좀 그런 게 부족하긴 해서 물론 저도 팔아먹으려고 삼부집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 그 뭐 쓸 때 당시에는 형식이 좀 여러 가지였던 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는 항상 어떤 이야기를 담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형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들 각각의 제가 생각할 때 어울리는 그 내용에 다른 형식을 추구한 거고 그리고 뭐 이것도 좀 조금 창작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얘기지만은 저는 작가라면은 좀 여러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은 이를테면은 여러 그 화풍을 구사할 수 있는 것처럼 작가들도 자기 문체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체를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시집 같은 걸 내면 보통은 자기 운명이 시집을 낼 때 어느 정도 결정되니까 예술적인 방향에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나 그런 스타일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문체를 일부러 고집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걸 쓴다고 제가 뭐 엄청 그 뭐 구세시라거나 아니면 서정시라거나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서정적인 장르들의 어떤 문법을 쓸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을 아예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싫어요. 저는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할 잘하는 것들을 거지. 결정하는 것 같고 맞아 맞아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쓰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을 또 추가하게 된 것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아까 작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가 시인들이 산문집을 낼 때 대체로 시집보다는 덜 중요한 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직업전선은 시만큼 아주 중요한 창작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작가, 시인이나 소설가나 혹은 산문가에 갇히지 않는 어떤 작가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는데 너무 질투나요, 여러분. 후배한테 이렇게 질투를 느끼면 자극이 됩니다. 아니 뭐 많이 팔려야 질투라지. 아니 저는 판매량에 질투하지 않아요. 그냥 재밌어서 질투가 나는데 어쨌든 시청자들이 이쯤에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산문을 좀 한 편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읽을까요? 네. 짧은 거 읽어. 네, 짧은 거. 네. 네. 나는 어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부 읽을게요. 네. 짧은 산문입니다. 네, 한 문도 아니고요. 어부. 그물 걷는 날이라 낚싯배 끌고 나갔지. 채비도 살피고 별신고도 드렸지. 하늘 화창하고 풍랑도 잔잔해 가슴 두근두근한 거라. 그물 걷어 올렸는데 뭐시고? 고기는 한 마리도 없구먼. 해골바가지 하나 걸려있는 거 아니겠나? 아, 나 황당해서 던져버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 해골 두상이 제법 잘생겨 보인다. 뭔가 익숙하고 그립고 어디선가 본 듯한 두상. 나아린 꼬마가 대문 앞에서 손 흔드는 거 뒤로 한 채 바다로 영영 떠난 아버지의 마지막 뒤통수. 맞나? 아버지 맞나? 해골 네가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던 무엇이가? 너무 멋있어요. 나 이렇게 사투리를 구사하실 줄 몰랐네요. 아, 저 너무 멋있다. 본가 거제도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송승헌 시인 낭독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는데 진짜 잘하네. 깜짝 놀랐나요? 자, 이 산문들이 그 곡물창고라고 하는 팀 블로그에 연재됐던 것으로 아는데 네. 저는 팀 블로그 명칭도 좀 생소하고요. 네. 그 곡물창고가 어떤 매체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뭐 팀 블로그라는 거는 블로그 한창 하던 시절에 여러 명이서 같이 하던 블로그. 그러니까 뭐 웹진까지는 아니고 그런 것들 구시대 양식이죠. 구시대 양식인데요. 그 구시대 양식으로 이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제 친구가 주도해가지고 만든 그런 매체인데. 따지고 보면 특징은 거기에 참여하는 필자는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원고료는 없고 대신에 보상이 있죠. 그것에 참가하는 필자는 자신의 글을 얻는 보상이 있죠. 독자들도 물론 그
거기에 거기 실린 글을 읽는데 드는 돈은 없습니다. 예. 대신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예. 시간을 주면 이제 글을 얻어가는 거죠. 그렇게 모두가 공평하게 시간을 들여서 글을 얻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예.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안 쓰는데. 아 그래요? 오. 왜냐면 제가 이제 새로 쓰려면 다른 기획이 있어야 되는데 오. 제가 머릿속에 지금 기획이 없어가지고 다른 많은 분들이 좀 자기 나름대로 글을 쓰고 계시니까 한번 재미난 글들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저도 네. 들어가 봤는데 재밌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산문집에도 이제 편집자 항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송승헌 씨 직업도 편집자잖아요. 네. 또 출판사 아침달에서 운영하는 서점 아침달 책방지기로도 근무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산문집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저자의 마지막 그 문장 그만 일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예. 직업전선이라는 제목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마지막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직업들과 또 시쓰기와 뭐 이런 균형?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실제 생활인으로서의 송승헌 시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좀 궁금해지거든요. 뭐 일단 생활인으로서는 남들이랑 똑같죠 뭐. 일단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밥하고 밥 먹은 다음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 있으면 이제 음악 듣고 게임하고 책 읽고 주말에는 뭐 친구 만나거나 운동하고 그럼 시는 언제 쓰냐? 시 쓸 시간 없어 안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글을 사실 집중 그 작가들이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일하는 작가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정말 그 열심히 쓰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로 시간이 없어요. 사실 글쓰기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그런 게 해당되는 거 아니겠지만 전업 작가라는 게 대단히 힘들잖아요. 사실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거의 보이고 전업 작가인 사람들은 보통은 셋 중 하나인데 하나는 부자 하나는 그 다른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있다 다른 경제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전업 작가인 줄 알지만 사실은 강자라고 맞아, 교수하고 그런 맞아, 사람들이 맞아. 있다 그 셋 중 하나밖에 거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글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잠을 줄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머릿속으로 저처럼 이렇게 쓰고 다닌다거나 그런 식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데 그런 뭐 중에서 쥐어짜는 거죠. 조금씩. 어쨌든 직장인으로 살면서 시 쓰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업 작가는 대부분 자기의 주요 장르를 쓰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잡문을 쓰거나 뭐 이런 데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면서 전업작가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업작가 네. 진짜 1% 될까 말까 그쵸. 그 정도 안 될까 네. 자기 장르로 그렇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쵸. 시인은 거의 없다 보면 그쵸, 되죠 그쵸. 네. 노동 사실 노동은 그 숭고한 것인데 근데 저게 이게 노동을 신성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노동을 신성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일 안 하고 살면 더 좋습니다. 더 좋고 행복하고 저도 알고 그런 와중에도 그 결국은 노동이 힘들고 하기 싫고 개 같기 때문에 이 돈을 이 돈이 저에게 소중한 거거든요. 저희한테 그걸로 이제 우리의 생활을 다시 끌어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노동이 되게 소중하다 보고요. 되게 숭고하다 보고요. 그러니까 노동 행위 자체가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요즘 세상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그게 무슨 말이죠? 노동 가치가 되게 부정되고 일해서 돈 버는 것들은 되게 그 얼마 안 되고 하찮은 것이고 뭔가 투기 맞아요 투기를 통해서만 이렇게 뭔가 자신의 그것들을 일확천금이나 뭐 로또 인생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삶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네. 저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좀 꼰대 같아서 그렇긴 한데 너무 또 시만 쓰고 있으면 그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시 쓰는 사람도 역시 좋은 생활인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 시만 쓰다 보면 그 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풍선신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기도 어려워요. 자기 어떤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진짜 노동은 괴롭고 힘들고 생활인으로 산다는 건 너무 진짜 시에 비하면 아까 그러니까 시 쓰기의 어떤 그 균형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인으로 살아서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각들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좋은 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네. 홍원 시인의 열렬한 독자라는 생각이 더 큰데 세 번째 시집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언제쯤 독자들한테 선보일 생각이신가요? 일단 시집을 안 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시집에 준하는 작품집을 내려고 하는데 그게 이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다른 작품집이고 시집으로는 일단 그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 시를 50편씩 묶어가지고 시집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디 신선에 끼는 게 약간 좀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시집은 시집 말고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책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내려고 그랬는데 일하다 보니까 못 냈고요. 올해 내려고 그랬는데 일하다 보니 못 낼 것 같고요. 그럼 내년에 나올 수 있을까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아마 많이들 구하기 힘드시지 않을까. 제가 만들고 몇 권 안 찍어가지고 그냥 소량만 팔 거라서 저도 그 순번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뭐 시를 안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도 포함된 다양한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송승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작품집을 시랑 시론 섞어가지고 책을 얇게 내지 않을까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데 선주문만 받아서 이제 그만큼만 딱 팔고 끝내는 그 낼 때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주문 아 어쨌든 기대가 되는 작품집인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 작품집의 형식도 진짜 설레면서 기다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멋있는데 시간명만 그리고 나는 사실은 이 산문집은 이제 이 문학사에서 나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이거 번역되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유럽이나 영미권 작가였으면 모르겠는데 한국 작가이기 때문에 번역되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간만에 제대로 나온 세계문학이다. 그래. 나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 그런 느낌이 있어. 진짜. 그러니까 야, 나는 근데 문체가 너무 매력적이다. 뭐 재밌게 읽은 분들이 있다면 됐죠, 그걸로.